중간고사는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대체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가상세포 실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세포 실험은 지금까지 여러분 하다시피 컴퓨터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네,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추얼 랩이라는 거 있고, 거기를 explore the lab 하게 하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적고 이메일을 적게 되면은 이메일로 어떻게 접속하는지에 대해서 URL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가상 세포 실험 하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 세포 실험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세포 실험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시청을 하셔야 돼요.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처음부터 ASF 테크닉, 어떻게 무균 활동에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세포를 키울 때 세포가 아마리아 셀이나 뭐 어떤 세포든 뭐 세포라고 하면은 컨타미네이션이라고 일으키는 세균이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세균이 없다, 셉틱하지 않다고 해서 에이셉틱 테크닉이라고 하게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지금 클린 배치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클린 배치가 몸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몸 안에는 세균이 없죠. 세균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면역 시스템 작용해가지고 세균을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세균이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 있으면 세균이 많잖아요. 손이나 뭐 글러브를 껴더라도. 그럼 어떻게 내가 에이셉틱하게 세균을 없애고 클린벤치 안에서, 몸을 생각하는 클린벤치 안에서 들어가서 실험을 할 것인가,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는 게 에이셉틱 테크닉이 될 뜻이고, 에이셉틱 테크닉 되고, 그 다음에 셀컬처, 세포로 배양하게 돼요. 그래서 세포 배양이라는 건 여러분 피부 이런 데서 세포를 떼가지고 이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적정한 미디아라고 하는 국물에 넣는 거죠. 넣어서 세포가 자라게 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무한히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프리징이 얼려요. 내가 세포 실험할 때 매일매일 하다가 뭐 다음 달에 해야 돼. 그러면은 계속 배양하게 되면 세포가 늘거든요. 왜냐하면 세포는 하나가 두 개,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자라게 되기 때문에 많이 자라면 자랄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서 세포가 에이징이 되고 세포가 노화가 되죠. 그래서 세포를 적당한 시점에 얼려야 돼요. 그래서 프리징 하게 되고, 또 프리징 하게 되는 게 있고, 세포를 얼려서 액체 주스에 넣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10년 뒤에 다시 꺼내가지고 세포를 쓰는 거죠. 이런 걸 잘하는 게 우리가 뭐 제대혈 뭐 세포나 줄기세포 같은 걸 치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돈을 얼마만큼 내고 내 줄기세포를, 제대혈 줄기세포를 맡기겠다라고 하게 되면 액체 주스에 넣어서 10년, 20년 보관하게 됩니다. 그거를 꺼내서 다시 풀어도, 푼다고 하면 세포를 다시 얼은 거를 물로 만들어서 잘 자라게 하게 되면 잘 자라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매우 좋게 알려진 방법이고요. 패세징이 뭐냐? 패세징은 세포가 이제 자라다가 여기에 보시면 이런 플라스틱 웨어가 있는데 플라스틱 웨어에 바닥에 자라게 돼요. 세포가 하나, 두 개, 두 개 되게 자라게 되고 얘가 꽉 차거든요. 모노레이어로 한 판, 한 겹으로 꽉 차게 되는데 얘가 꽉 자라는 게 유지가 되게 되면 세포가 또 죽어버려요. 왜냐? 이미 영양분도 없고 세포가 옆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복잡하니까 죽기 때문에, 그러하기 전에 패세징, 이 한 플라스크를 다른 플라스크 두 개, 세 개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용으로 패세징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패세지 1은 한 번 플라스크를 옮기는 거고, 패세지 2는 두 번 옮기는 거고, 패세지 3는 세 번 옮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대 배양세포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컬처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직접 환자한테서 피부나 특정 신경에서 떼가지고 배양시키는 거를 프라이머리 컬처, 초대 배양이라고 하는데, 초대 배양했을 때부터가 얘를 사람 몸에서 떼서 내가 플라스틱 DC에 얹었다라는 게 패세지 1. 그래서 얘가 막 자라서 꽉 찼다. 다음 걸로 옮겼다. 패세지 2. 그 다음에 또 옮겼다. 패세지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패세지를 뭐 3을 썼느냐, 아니면 3에서 5를 썼느냐, 이런 거를 논문에 표시를 해줘야 되게 됩니다. 당연히 패세지가 어리면 어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사람 몸에 있던 환경과 비슷한 조건이 되겠죠. 하지만 사람 몸에서는 이렇게 소프트한 피부에 있다가 얘가 딱딱한 플라스틱이게 되면 성질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세지가 길면 길수록 성질이 좀 변하고 약간 세포의 활성이 좋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일반적인 양식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패세지를 할게 되느냐 라이 될 것이고, 소잉은 아까 말했던 프리징, 세포를 어떻게 얼리느냐, 그리고 이 언걸 어떻게 푸느냐, 소잉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제 이와 같은 가상세포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가상세포 실험은 총 아마 200단계가 좀 넘을 거예요. 한 단 스텝 있는데 여러분 직접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한 번 끄면 시작을 다시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3주 동안 3번 정도 반복을 할 거예요. 특히 앞부분 부분은. 그래서 이번 주는 50번까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캡처를 하시거나 컴퓨터로 아니면 사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로드 하시는 게 출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컴퓨터를 껐다 키면 이제 150번까지 다시 하는 거죠. 1번부터 50번까지 다시 하시고 그럼 1번부터 50번은 겹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새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하게 되고 다다음 주는 나머지까지 쭉 해가지고 캡처 사진을 하게 되시고 30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받는 거와 캡처 사진을 올려주시면 이게 인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가 가상세포 실험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메일을 쓰시고 자기 이름 쓰게 되면 URL 보내주게 되고 이메일로 이렇게 로딩하게 돼요. 네. 어떤 컴퓨터는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런 컴퓨터는 되는 컴퓨터로 바꾸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맥이나 이런 거 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뭐 플래시 뭐 버전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컴퓨터에서 해보시고 되는 컴퓨터에서 이거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로딩 100%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시가 나와요. 지시가 나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홈 시어리 미디어 미션이 있는데 지시 나오는 대로 하셔서 480개네요. 200개가 아니라 그렇다면 좀 변경을 해야겠어요. 아마 오늘까지가 100번 하시고 다음 주가 200번까지 하시고 그 다음 주를 몇 번까지였죠? 480번이니까 100, 250 끝까지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예비로 100까지만 해보고 다음에 쭉쭉 받아 250까지 하고 다음 끝까지 해가지고 3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프로그레스가 나오고 뭐 홈 시어리 미디어 미션이 있어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서 게임처럼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막혔다, 진도가 안 나간다, 스코어가 안 올라간다 하시면 이거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얘 잡고 싶다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check each button to learn more about each type of medium 하게 되면 손이고 클릭하게 되면 얘가 뭐 여기 정보가 나오고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또 어디에 갈 것인가, 냉장고에 갈 것인가, 여기 왜 갈 것인가, 여기 갈 것인가가 있는데 랩코트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해보시고 계속 쌓아가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다, 막히면 여기 구글 스칼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거에 대해서 올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나 제가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분들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하시고 당연히 구글 스칼라 이와 같이 죄송해요, 고칠게요. 제가 100번까지 해가지고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출석으로 인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대해서는 여기 동영상 시청을 좀 앞에 두 개만 해보시면서 이제 어떤 세포컬처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준비문을 볼까요? 자, 이 URL을 어떻게 치시냐면 여기서 구글에 들어가셔서 서머 피셔 세포 배양 누르십니다. 누르면 아니네. 제가 그러면 차라리 이 URL을 여러분들께 구글 스칼라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얘를 치면 되겠죠. 쳐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xplore the Lab을 누르게 되면 여기 얘를 URL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 하고 쭉 하시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메일로 또는 여기 소프트웨어 자체로 열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활리 천안시 코리아 아무거나 뭐 스템셀 사인업 하시면 Take one minute to load depending on your network connection. So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서포트에서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요. 네, 30분 동안 안 하면은 saving point 랩이, 그러니까 제가 세이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마 퍼포먼스에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를 이용하셔야 되고 풀스크린 모드로 하게 되고 원래 30분이면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크롬에서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뭔가 좀 플래시 이런 게 버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폭스 사파리 까셔가지고 해보시면 또 되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이런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익스플로러는 안 되고요.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깔아보면서 되는 것에서 실험하시면 되시고 1분 뒤면 바로 나오니까 이제 바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베이지 셀컬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뭔가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죠? 계속 사인을 해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에이셉틱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uccessful cell culture depends heavily on keeping the cells free from microorganism contamination. This can be accomplished with proper knowledge of sterile environments, working slowly and deliberately, and following all of the guidelines. 그래서 컨셉은 이 안이 몸과 같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꺼내는 모든 것들을 에탄올로 스톡해가지고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구멍이 나오는 게 이렇게 바람이 흘러가지고 밖에 있는 먼지가 안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과 밖이 격리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밖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안에 깨끗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옷이 아니라 실험실 가운을 입고 거기서 가운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이 가운에도 당연히 밖에서 먼지가 들어갔으니까. Guidelines for sterile technique. Always wear basic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or PPE when working in the laboratory. Talk to the safety team at your institute for your required PPE. Also, remember to review the MSDS information before working with any media or reagents. Wear closed-toed shoes and clothes that cover your legs. Washing your hands before handling cells or performing culture work removes bacteria and microscopic dead skin particles. Dead skin cells can be a potential source of contamination. A 70% ethanol wash kills microorganisms that could contaminate the cultures. Cleanlines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sterile technique. Always clean the hood before and after use. Spray alcohol should not be used in any area where a flame is being used due to the fire hazard. The outside of containers carry dust and contaminants. Remember to clean each item placed in the hood with ethanol. You may choose to spray the item before placing it in the hood or immediately after, as demonstrated. As you clean the item and place it into the cell culture hood, put it in the correct position. Enter the hood with your hands in a forward motion. Try not to sweep across the front and disrupt the airflow. Proper setup of the cell culture hood includes not overcrowding the work surface. Not only does this increase the risk of contamination through accidental touching, but it also interrupts the airflow through the chamber, which will not maintain the sterile field. For the same reason, it is important to keep the front sash in the lower position when working. The basic idea is to keep your media and reagents sterile by only touching them with sterile objects. Using sterile media, reagents, and supplies is a big step in keeping your cultures free from contamination. 계속 말하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에탄올 닦아서 70%로 스터라이징 돼야 되고 그런 들어간 스터라이징 된 것끼리 컨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깨끗하다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왔다 갔다 가능한 거죠. 하지만 밖에서 들어가는 게 오염되어 있다면 얘도 다음에 오염되니까 밖에 들어가기 전에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알코올로 소독한 다음에 들어가 보내자 큰 주기의 컨셉입니다. Notice how the cell culture hood is set up to make the following actions easier. The pipette aid is on the right side, so you can easily control the pipetting in your right hand.
Reagents are in the center back, so you can easily open the bottles and pipette from them.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 setup in this manner, so you're not crossing your hands or supplies over top of sterile items. We'll now demonstrate the basic technique of handling a pipette and a bottle of medium while aseptically supplementing DMEM with non-essential amino acids. When opening the pipette package, be sure the pipette does not touch anything non-sterile. Grasp the pipette high on the neck. Insert the pipette into the pipette aid. Turn the desired measurement marks toward.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pipette aid라고 하고 얘를 pipette이라고 해요. pipett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로 감싸져 있는데 항상 이 종이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이 좀 위에 되게 해야겠죠. 이게 끝과 여기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까가지고 종이를 그 다음에 여기 파이펫 에이드 잘 끼워서 이 파이펫을 가지고 이제 물 같은 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Toward you and then discard the wrapper. Discard any pipette you accidentally contaminate. Only open your media reagents. 당연히 이제 지금 손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갔다 들어올 때도 소독을 하고 또 들어가겠죠. 언제든지 밖에 나가면 다시 소독할 다시 나가게 되면 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소독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And supplies in the cell culture hood. 이거는 안에는 완전 깨끗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깨끗하게 밀봉돼서 나왔고 그거를 여기서 안에서 깠죠. 깨끗한 상태에서. 그래서 얘는 왔다 갔다 해도 다 깨끗한 상태가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These items outside the sterile field will result in contamination. When holding the cap, it is important not to touch the inside edge, or you could contaminate it. 중요한 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이제 뚜껑에 엣지에 뭔가 닿게 되면은 그게 이제 닿게 되면은 뭐 컨타미네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뭐 자취할 때나 그럴 때 뭐 그 먹는 거 뚜껑이 항상 뭐 곰팡이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항상 안 닿게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Replace the cap as soon as possible. If you must set the cap down in order to free your hand, set it down with the interior surface facing down. When pipetting, try not to touch the pipette to anything non-sterile, particularly the outside of containers, or contamination could result. 제가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아까 닦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소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물질 옮길 때는 이 밖에도 안 닿게끔 하셔야 되고 닿게 되면 얘를 버리면 돼요.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파이펫으로 옮겨서 옮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표면을 안 닿게 하고 이 뚜껑이 안 닿게 하고 표면이 안 닿게 하고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 그게 이제 그 컨타미네이션의 The outside of containers or contamination could result. Each pipette should be used one time and discarded, or washed if using glass pipettes. Reusing pipettes by dipping directly into another media bottle or by leaving it standing in a media bottle increases your chances of spreading contamination. Gently mix the contents after supplementation. Labeling the bottle after supplementation is a good laboratory practice. Sometimes you'll need to transfer large volumes of liquid from one container to another. The best way to transfer is always to use a sterile pipette. But with practice, it is possible to aseptically pour instead. You should pour quickly and deliberately, using the front corner of the bottle to channel the liquid and improve the speed and accuracy of your pour. Any spills should be wiped with ethanol immediately. When passaging cells or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베스트는 파이펫과 파이펫 에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퀵클리하게 빨리 어떤 다른 통에 그냥 부으면 된다. 근데 부을 때 막 물방울이 튀기면 안 되고 잘 부어서 에큐럴트 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붓다가 밖에 뭐가 새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바로 닦아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뚜껑을 열게 되면은 뚜껑을 열고 밖에 나왔다가 다시 넣게 되는데 이때 최대한 아무리 여기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뚜껑 열게 되면은 뭐 공기들이 떠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한 빨리 뚜껑을 닫는 게 중요하고 뚜껑 열게 되면은 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 뚜껑을 하늘을 보게 안 하게 되면은 여기 공기 있는 게 들어가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얘가 다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바닥은 최대한 깨끗하잖아요. 현재는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For changing their medium, the basics of aseptic technique are the same. Only open the containers in the sterile field. Do not cross your arms or other items over an open flask.
Don't rush, but work at a 중요한 게 어떤 게 구멍이 이렇게 열린 캡이 열려져 있는 곳에서는 지금 닫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열려 있는 곳을 그냥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최대한 그 공간을 피해서 이렇게 간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어떤 뚜껑 여는 순간 그 위로는 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냥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좀 뭔가 있을 수 있는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A good pace and with deliberate motions. Do not reuse pipettes and do not use items that were inadvertently contaminated. When finished, make sure everything is closed tightly before removing the cell culture hood. Anything opened outside the sterile field will now be non-sterile and should not be used for cell culture work. Wipe down the work surface with ethanol again and straighten up the hood before you leave. 마지막도 항상 잘 에탄올 닦아줘가지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손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뚜껑은 최대한 빨리 닫는다.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를 옮길 때는 배양액이라는 걸 옮길 때는 그냥 파이펫과 파이펫 애들이 사용해야 되고 이 클린매치라고 하는 부르는 공간은 몸처럼 에이세틱한 세균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 들고 올때 항상 에탄올로 닦고 들고 와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이렇게 이런 배양액을 옮길 때는 파이펫을 이용해서 이 미디어 병의 바퀴나 뚜껑의 입구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셀컬처 베이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uccessful cell culture depends upon many factors, including the quality of the cells and reagents you use, your sterile technique, the amount of experience you have, and the right laboratory equipment. Proper setup is important. Have everything you need close by. The basic equipment you'll find in a cell culture lab includes a cell culture hood, an incubator, a water bath, a centrifuge, a refrigerator freezer, a hemocytometer, and a microscope. You'll also need cell culture flasks, medium and other reagents, pipettes, and waste containers. The hood provides a sterile environment to work with your cells without fear of contamination. Always open your cell culture dishes and reagent bottles in a sterile environment. Outside the cell culture hood, keep a stack of disposable pipettes nearby. Pipettes are placed in the hood during use and only opened inside the sterile field. Have the trash, biohazard bin, and sharps container close by. A cell counting machine, such as the Countess, gives you quick, accurate counts needed during culturing. Or you can count cells manually with a hemocytometer. You may also wish to have the centrifuge located in the cell culture facility. Incubators provide the appropriate environment for cell growth. Carbon dioxide and temperature settings depend on cell type and medium selection. Mammalian cells are cultured at 37 degrees Celsius in the presence of 5 to 7% carbon dioxide with high humidity. Inside the incubator, keep your cell culture flasks evenly spaced and avoid crowding to ensure that the air inside the incubator moves freely. This helps to maintain temperature, humidity, and proper gas exchange. Don't make very tall stacks of plates. They may fall over, and lower ones may not get the appropriate gas exchange. Store all media and reagent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label. Some components are known to degrade when left at room temperature or exposed to light for extended times. If the medium will be stored in a glass front refrigerator or a cold room, wrap the bottles in tin foil or store them inside a box. Some labs warm their reagents to 37 degrees Celsius before use. Warming reagents should take 10 to 20 minutes, depending upon the size of bottles you are using. Others choose to use reagents warmed to room temperature or directly from 4 degrees storage. If you use a water bath, make sure to keep bottles upright with necks out of the water. Specially designed bottle weights are available for use with the Gibco bottle. Alternatively, metallic bath beads can be used instead of water. Bath beads are a cleaner, greener alternative to the water bath. While waiting for reagents to warm, prepare the materials you'll need to use. When working under the hood, make sure the hood sash is at the proper height. Correct chair height and body position prevent shoulder stress and also helps prevent contamination. Never breathe or talk into the hood. Wipe the hood with 70% ethanol before and after use. Each item in the hood should be sprayed with 70% ethanol and wiped clean. Items within the hood are usually placed as follows.
pipette aid in front, reagents in back, tube rack in the rear left, small container to hold liquid waste in the back right, your cell plates in the center. Never leave reagents in the water bath longer than necessary. Excessive warming can lead to L-glutamine degradation and loss of activity in trypsin solutions. Gibco Glutamax and Triple are more stable versions of L-glutamine and trypsin. Remember to clean each item placed in the hood with ethanol. You may choose to spray the item before placing it in the hood or immediately after, as demonstrated. Transport your cells carefully. Don't allow damage to the cell monolayer and avoid medium splashing that can encourage contamination. If using flasks with unvented caps, be sure to tighten before removing from the incubator. View every culture under the microscope daily. Check on cell health and growth and look for contamination. Make sure you're working with the cells you are expecting in your culture. If there's any doubt about cell identity, get a new culture from a reputable source or use a cell authentication kit. 여기서 많은 걸 얘기했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including the quality of the sterile tank you'll find in a cell culture lab.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현미경이죠. 현미경은 세포가 어떻게 있냐 보는 거고 이게 파이프에 에이드고 얘가 이제 갈베지 통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뭐 세포 패세징을 할 때나 그때 원래 있던 미디어를 2, 3일 동안 있다가 걔가 당연히 세포가 내뿜는 그런 바이오프로세스 때문에 좀 탁해지고 pH가 변해요. 그래서 걔를 웨이스트라고 생각해서 버리고 새로운 걸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버리는 깡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배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걸 섞을 때 바로 섞을 때 필요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이를 코니컬 튜브라고 하는데 코니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밑에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실로예요. 그래서 코니컬 튜브라고 하고 코니컬 튜브가 15ml짜리가 있고 50ml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15ml 코니컬 튜브, 50ml 코니컬 튜브라고 하시면 되고 네, 이걸 말씀, 얘는 웨이스트 바트 그 다음에 미디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헤마토사이토미터라고 해서 헤마토사이토미터는 세포의 수를 셀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염색액을 1, 세포를 1 넣어가지고 섞은 다음에 넣게 되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 현미경을 넣게 되면은 여기가 얼만큼 세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각 뭐 1ml당 세포가 몇 개가 있다. 12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산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예, 어딨냐? 기계가 있을 텐데. 네, 보죠.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특정한 슬라이드 글라스에 세포를 넣어가지고 읽게 되면은 세포 개수가 몇 개다를 읽히게 돼요.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세포수를 셀 수 있습니다. 세포를 세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세포를 아주 아시겠지만 세포를 트립신이라는 효소를 위해서 바닥에서 띄워야 돼요. 우리가 플라스틱 웨어에서 세포가 자라게 되는데 거기가 쭉 자라고 있다가 효소를 처리하게 되면 얘가 둥둥 떠요. 둥둥 뜬 거를 세포를 한 곳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센트리퓨지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서 지금 여기는 멀쩡히 배양이 보이지만 이 안에 사실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고 좌우를 무게를 맞추고 뭐 몇 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원심분리기를 해서 얘가 돌면서 어떤 세포가 밑으로 모이게 되죠. 밑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미디어에 뭐 녹여내가지고 얼만큼 이 미디어가 있느냐 이런 세포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될 테고 우리가 세포를 키울 때 몸에 안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세포 배양기라고 하는데 세포 배양기 역할은 37도 온도를 유지하고 휴미디티 95% 휴미디티가 95%가 되게 유지를 해야 돼가지고 몸과 비슷한 환경을 주게 되면서 CO2 레벨은 어떤 pH 변화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CO2 레벨을 5% 정도로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온도 37도 95% 이상의 휴미디티 CO2 퍼센트 5%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조건을 할 수 있는 거를 배양기라고 하고 보통 500에 1000만원 정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게 되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포를 잘 세가지고 이런 컬처 플레이트라고 해요. 이런 이제 컬처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컬처 플레이트에 뭐 구멍이 24개면 24웰, 24웰, 6개면 6웰, 96개면 96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6웰, 12웰, 12웰, 24웰, 48웰, 96웰 두 배로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컬처 플레이트 웰이라고 하게 되겠죠.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이런 거 하는 거를 플라스크라고 해요. 이건 DC라고 하고 그냥 용어입니다. DC 동그란 거 플라스크에 각진 거가 되고 앞에 나온 거는 이거를 웰이라고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 미디어를 보관 장소로 내리고 미디어는 보통 4도씨 또는 마이너스 10도씨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 미디어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혀에서 나온 혈청을 넣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 짧게는 두세 달, 길면 1년. 그래서 이 미디어의 유통기한을 잘 알고 이제 세포실험 하시게 되시고, 이 미디어에는 세포가 자랄 수 있는 영양성분, 아미노액시드, 뭐 글루타민, 그룹스펙터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네, 당연히 세포에 넣기 전에 미디어를 워밍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샤워를 10도씨 해봤어요. 물이 엄청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런 워밍하게 돼서 미디어를 37도에 올려놓고, 원래 4도씨 있었으니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미디어 교체하게 되면은, 왜냐면 미디어가 세포가 내뿜는 바이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 되면 미디어를 갈아줘야 돼요. 아니면은 pH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혼탁해지고 세포가 죽게 됩니다. 영양분도 없고. 그래서 2-3일에 한 번씩 샤워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때 찬물로 샤워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포 배양액을 넣어줘야 되지만 세포가 해피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세포 배양액을 워밍시킬 때, 따뜻하게 만들 때 너무 오랫동안 안 쪼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영양성분이 융해가 돼서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한 것들이죠. 대신에 이런 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모래에 넣는 것도 있고 온도 올리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시고, 당연히 컨탐이 안 되게끔 이 안에 있는 것도 깨끗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부분까지, 이거는 플라스크라고 하고 DC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세포를 측정하게 되면 세포 모양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세포가 잘 붙어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사지세포는 원래 키울 때는 중년 떠다니다가 X자 되면 바닥에 냉장에서 세포를 쫙 굳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매일매일 관찰해서 세포가 멀쩡한지, 세포 종류가 한 종류만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면 세포 안에 세균 같은 박테리아가 있는지 없는가를 확인을 매일매일 하셔가지고 관찰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컨셉을 제시하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버처 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서 100번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100번까지 하셔가지고 인증하셔서 구글 스칼라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네, 구글 스칼라에 100번까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부터 다다음 주까지 차근차근 한번 천천히 가상현실을 이용하여서 세포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화이팅! 다음 주에 봐요.